프란체스코 스포르차에 대해 알고 싶다고? 그럼 얘기해 주지. 스포르차는 나와 같은 콘도티에로였어. 용병이라는 뜻이야. 이탈리아의 놈들은 직접 싸우고 싶지 않았냐. 우리에게 돈을 줬지. 우리가 돈을 위해 싸우고 도둑질했어. 누가 돈을 안 내면 내게 만들었지. 우리는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위해 일해. 누가 더 많은 돈을 들고 오면 바로 편을 바꾼다는 말이야. 명예란 건 은보다 싼 거니까. 하지만 스포르차, 그는 달랐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싸웠지. 그게 비스콘티의 일거리를 맡은 이유였어.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어. 그러려면 고객이 필요했지. 돈도 많고 적도 많은 야망 있는 귀족이 말이야. 밀라노 공작 필리포 비스콘티를 선택한 건 당연한 결과였어. 비스콘티는 큰 야망을 갖고 있었지만 용기는 전혀 없었지. 비겁하긴 했지만 돈은 줬어. 대개는 말이야. 그도 누구와 전쟁하고 싶은 건지는 몰라도 언제나 용병이 필요했어. 그래서 스포르차와 니콜로 피치니노 같은 콘도티에로들을 고용했지. 이름을 날리고 싶은 굶주린 남자들. 비스콘티는 우리를 증오했지만 그를 탓할 수는 없었어. 형을 콘도티에로에게 살해당했으니까. 비스콘티는 스포르체가 승승장구하는 걸 위협으로 보았고 그를 죽일 음모를 짰지. 하지만 스포르체는 도망치는 것보다 공작을 만나는 걸 선택했지. 놀랍게도 비스콘티는 그 대담함에 감명받아 의심을 풀고 자신의 딸인 비안카와 약혼시켰지. 스포르차가 공작의 후계자가 된 거야. 스포르차는 비열했지만 겁쟁이는 아니었어. 그리고 그의 용기는 늘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 베네치아와의 전쟁이 끝난 뒤 비스콘티는 스포르차를 남쪽으로 보내 로마냐에 대한 공작의 지배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 공작은 스포르차를 의심했던 것 같아. 우리가 출발하고 나서 비치니노와 그 부하들이 우리를 따라왔지. 스포르차는 그 음모를 꿰뚫어 볼 수 있었어. 그가 공작의 딸과 약혼하긴 했지만 비스콘티의 변덕을 모르진 않았지. 그리고 땅이 없는 콘도티에로는 아주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어. 스포르차는 독립해서 자신의 땅을 가져야 했어. 자기가 배신을 하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몸을 피할 곳이 필요했지. 비스콘티의 무기와 돈을 써서 한 도시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스포르차와 피치니노는 한 쌍의 투견 같았어. 둘은 자연스럽게 숙적이 되었지. 서로 닮았으니까. 둘 중에 스포르차는 혈통이 확실했지. 용병 대장의 사생아로 태어난 것도 혈통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스포르차는 아버지로부터 교활함을 물려받아 그걸 자신의 경쟁자, 고객, 여자들에게 잘 써먹었어. 피치니노는 도축업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군인으로서 이 직업에 뛰어들었어. 그는 계속 진급해서 순진한 콘도티에로의 조언자가 되었지. 그리고 그를 매복에 빠뜨린 다음 대장 자리를 차지했어. 그랬던 스포르차와 피치니노가 몇 년 후에 숙적이 되어서 고기 한 덩이를 놓고 싸우는 두 마리 개가 됐네. 스포르차는 자기 땅을 가졌다고 안심할 바보는 아니었어. 나폴리의 왕은 북쪽의 도시들을 탐내고 있었지.
용병도 차지할 수 있던 그 도시들은 스포르차는 동맹이 필요했어. 시디스몬도 말라테스타가 베네치아 군대를 이끌고 왔고 그의 사촌 미켈레토도 왔지.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 그는 옛 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박을 감행했지. 스포르차가 밀라노 궁정에 걸어 들어가면서 비스콘티가 그를 잡아들이라고 하거나 피치니노가 직접 그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비스콘티는 스포르차를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처럼 받아들이고 딸과 결혼식도 올려줬어. 그건 바로 비스콘티가 죽으면 밀라노의 통치권 스포르차에게 간다는 뜻이었어. 공작의 의도에 어쨌건 피치니노는 분노해서 길길이 날뛰었지. 그는 화가 나서 계약을 파괴하고 밀라노로 뛰쳐나갔어. 그 길로 피치니노는 다른 고객을 찾아갔어. 이윽고 나폴리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에게 한 가지 목적이 있었지. 스포르차를 파멸시키는 것. 스포르차와 피치니노의 대결은 이탈리아 전쟁사의 중심축이었어. 스포르차는 밀라노를 위해, 피치니노는 나폴리를 위해 싸웠어. 이후에는 피치니노가 밀라노를 위해, 스포르차는 베네치아를 위해 싸웠지. 이렇게 두 사람의 대결, 전쟁 내 계속됐어. 하지만 스포르차가 한 수 위였어. 그는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에서 벌어진 여러 전투에서 피치니노를 꺾었지. 망신당한 피치니노는 비스콘티에서 해고당했고 밀라노에서 스포르차를 저주하며 숨을 거두었지. 숙적 피치니노를 물리친 스포르차는 자신의 야망을 이룰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필리포 비스콘티가 사망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지. 비스콘티의 죽음 뒤 외곽의 도시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베네치아는 밀라노를 위협했어. 결혼으로 인해 스포르차는 밀라노의 합당한 후계자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 대신 밀라노의 법조인들과 교수들을 시켜서 로마 시대의 온갖 문제점과 비리가 지적된 공화국 체제를 구성하게 했지. 성 암브로시우스의 이름을 따서 황금 암브로시아 공화국이라 명명된 이 공화국에는 전혀 성스럽지 않았어. 적들에 둘러싸인 밀라노의 국민들은 공부는 잘해도 싸움은 못했어. 베네치아를 상대로 전쟁을 지휘한 지휘관이 필요했어. 스포르차는 말라테스타와 미켈레토 같은 동료들과 함께 베네치아인들에게 고용된 상태였는데 또 한 번 자신에게 돈을 주는 이와 친척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었어. 밀라노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 그는 공화국을 위해 자신의 사촌인 미켈레토와 싸우기로 했고 그 대가로 브레시아의 통치권을 받기로 했어.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동의했지만 스포르차를 믿을 수 없다는 말도 많았어. 땅 한 조각 얻자 혈육을 치는 자니까. 스포르차의 승리로 밀라노가 강해지긴 했지만 공화국인들은 그를 무서워했지. 그들에게 스포르차는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카이사르로 보였어. 이 교수들과 법조인들은 밀라노로 돌아온 두 선동가에게 귀를 기울였어. 스포르차에게 강렬한 원한을 가진 형제였지. 그들은 바로 피치니노의 두 아들이었어. 스포르차에게 복수를 맹세하자 그들은 공화국인들로 하여 스포르차가 점령하기 전 브레시아와 비밀 휴전을 맺게 했어. 스포르차는 당연히 분노했지. 그는 브레시아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던 겁니다. 스포르차 같은 사람의 화를 산
끔찍한 실수였지. 밀라노는 공성전에 대비했어. 대포가 성벽 위에 늘어서 시민군이 조직되었지. 상인들도 돈을 풀어서 용병들을 무장시켰어. 밀라노는 사절들을 보내서 사보야의 공작에게 스포르차가 이탈리아 전체에 위협이 될 거라고 설득했지. 수천의 사보이아군이 스포르차를 향해 진군했어. 하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은 있지. 달콤한 포도주와 언변을 사용해서 말이야. 스포르차는 베네치아의 군 사령관이 된 말라테스타를 만났어. 말라테스타는 밀라노의 배반에 대한 얘기를 잠자코 들어줬어. 그는 스포르차가 공화국의 배반당해서 화난 게 아니라 먼저 공화국을 배반하지 못해서 화난 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스포르차는 말라테스타와 그를 고용한 베네치아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 자기가 병력과 자금을 밀라노의 성벽에 쏟아부을 뿐 이탈리아 북부를 마음대로 정복하라는 거였지. 말라테스타는 스포르차를 돕기로 했지만 늘 그렇듯이 콘도티에를 서로 완전히 믿지 않았어. 포위된 도시에 굶주림 질병이 퍼졌어. 성벽 위의 병사들 성 안을 향해 무기를 돌렸어. 교수와 법조인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지. 공포의 존재와 사랑받는 존재 중 어느 게 나을까. 그때 스포르차는 그 대가였지. 밀라노는 성문을 열었고 스포르차는 시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지. 공성전 중에 빼앗은 곡식이었지만 멍청한 시민들은 스포르차에게 왕관을 선사했지. 교활한 사생은 밀라노 공작으로 만든다. 그게 그의 마지막 승리는 아니었지만 최고의 승리였지. 여기까지 스포르차와 함께 싸웠고 맞서 싸우기도 한 남자가 들려준 이야기였어. 그를 미워하냐고? 한밤중에 닭장을 습격한 여우보다 난 미워할걸? 여우는 여우답게 행동했을 뿐 그걸 탓할 순 없는 거야. 스포르차를 욕하는 건 누워서 침뱉기야. 난 그의 사촌이 미켈레톤. 스포르차는 나와 같아. 우리는 콘도티에로들이야. 이탈리아의 용병들이지.